세 번째 이슈는 요거는 지금 진행 중인데 네. 요거는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? 영암 전남 영암 예. 월출산이 있는 데인데 예, 영암이요. 예. 월출산에 예. 있는 농촌 마을에서 일가족 다섯 명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랬는데 이 아마 50대 가장이 이제 그 집에서 제일 그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인가 봐요. 예. 근데 요 사람이 50대 가장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아마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대요.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인터뷰를 하나 했거든요. 교수님. 이분이 뭐 생활 새마을 지도자고 해서 그 지역에 리더 역할을 하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지역에서 유지죠.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. 근데 이제 또 그 사람의 아들 세 명이 전부 다 자폐, 예. 뭐 지체장애 이런 예, 예, 예. 중증 장애인이 있던가 봐 셋다. 셋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, 세 분 다. 어떤 유전적 요인이 있었나 싶기도 한데 네. 15일 날 오후 3시 54분인데요. 예. 59이구나. 59살 이 김모 씨의 주택 창문에 핏자국이 묻어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요. 네, 네. 이제 경찰하고 소방당국이 아마 출동을 한 것 같은데 가보니까 예. 본인하고 예. 김 씨 본인 예. 그다음에 아내는 3살 아래네요. 예. 56살 아내.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 3명이 20대예요. 예. 아이들 3명이 지체장애 있다는. 그러니까 총 5명이 거기 죽어 있는 거예요. 예, 예. 그래서 아마 이 신고한 사람도 하도 저 전화를 했는데 필요해서 전화를 안 받아서 갔다가 이제 그 아마 발견하게 된 것 같은데 다량의 피를 흘린 상태였다. 아들 셋은 안방에, 네. 김 씨 부부는 부엌이 딸린 작은 방에 이렇게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농사 짓는데요. 네. 그 제가 또 하나 뭐 들은 대소변 못 가린다고 그래 애들이. 예, 거동이 불편해. 아예 그렇구나. 안 됐대요. 자녀 셋이 성인인데 그리고. 그 사회복지적 수혜 대상인 줄 알고 물어봤거든요. 아니라는데요? 취재한 작가 얘기가 아니래요. 그러니까 저기 농사 짓고 재산도 있으셔가지고. 그렇지 그러면 먹고 사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. 그럼 기초생활 수급자도 아닌 거예요?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세 명이 다 이제 씻기고 뭐 밥 먹고 이런 거 자체가 예, 안 되니까 배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고생들 무제하면서 기른 건데. 예, 예. 그런데 이 사람이 4일 날. 예. 다른 마을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어요. 아, 입건은 됐네요. 입건은 피의자로. 예.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석하라고 그랬는데 불응한 상태였고. 아 출석에. 조만간 출석을 할 예정이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뭐 검거돼서 구속되거나 하면 돌볼 사람도 없고 애들까지. 예. 그리고 자기 죄진 거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해서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네.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지. 네. 그 외부, 안에서 다 잠궈놨대. 외부에 침입한 적이 없어요. 전혀 없다는 거예요. 교수님 이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경찰에서 이제 약동물 검사하고 있대요. 그리고 이제 다섯 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부검도 시행한다고 그러고요. 그다음에 그 현장 증거 있잖아요. 지금 이거 지금 1차로만 나온 건데 이거 면밀히 검토하고 또 주변에 이제 탐문해갖고 관련자 진술도 받아가지고 사건 실체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가설 말고요. 규명할 방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능성이 많은 거죠?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1차 구두 소견이 통보가 됐는데요. 네. 이 남성이 집에서 흉기로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신은 농약을 먹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체내에서 약동물 검사를 감정 의뢰했다 그랬는데 예. 왜 그러냐면 그 흉기 한 점하고 그 살충제 한 병이 발견이 돼 있다. 주방에서 예. 그리고 본인 손목 등에도 흉기에 찔린 그 혈은 그 상처가 있고요. 네. 아내하고 아들들을 살해하고 아마 그거는 저거 같아요. 음독. 음독으로.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좀 안 됐더라고요. 아이들이 하지만. 그 30이 다 된 아들도 움직이질 못했대요. 거의. 그러니까요. 이게. 그리고 엄마는 이 아이 3명을 계속 30대까지 보느라고 밖으로 거의 안 나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애들 보느라고 그러셔서. 그러니까 이게 엄마 같은 경우는 뭐냐고 이게. 네.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. 참 답답하네요.
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예. 무슨 죄를 어떤지 모르지만 아직도 뭐 수사 중이니까 그걸 뭐 우리가 그렇다고 단정 지을 네. 수는 없지만 예, 예, 예. 수사에 임해서 처리하면 되는 건데 이게 참 본인이 저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 해가지고 또 내가 구속되면 애들 셋은 어떻게 돌보고 뭐 등등의 이유로 뭐 살해를 한 것 같아요. 아내까지 부인까지 하는 거 이게 진짜 너 다 같이 가는 아이들도 거죠. 다 그러면 같이 안 되지만 부인까지 이거는 다 같이 죽자는 얘긴데 이건 뭐 야 대단히 무섭네 이거. 그러니까 경찰 지금 1차 부검하고 감식하고 얘기가 맞다면 이게 너무 저 비참한 내용이거든요. 아내 같은 경우는 저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. 네. 그러시대요. 근데 애들 셋을 보느라고 시간이 만약에 이 사람 그 어떤 성범죄 때문에 실제로 성범죄가 있었고 성범죄 조사받고 구속될 걸 두려워해서 에이 이 세상 나 없으면 끝이다 하고 다 했다면 이 사람은 저 이미 죽어서 이 사람에 의한 처벌 못 받아도 네. 천벌 받을 겁니다. 네, 저 세상 가서. 네, 그게 맞다면. 네. 맞다면. 네. 이런 안타까운 일이다. 아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인구는 퍽퍽 줄어드는 거야. 아이씨 그러네. 응? 대한민국 인구는 진짜 퍽퍽 줄어들어요. 낳는 거는 지금 날리고.